서울의 밤이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와 하이브가 서울 시내 곳곳을 꾸민 건데요. 이처럼 현재 많은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의 공식색을 보라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방탄소년단에게 공식색은 없다는 사실인데요. 그럼 대체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팬덤 아미에게 보라색은 왜 특별한 색이 된 것일까요? 201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방탄소년단은 불타오른 애와 피땀 눈물로 팬덤을 다지고 있을 때였는데요. 첫 단독 콘서트를 2,000명 규모의 악스홀에서 했던 방탄소년단이 2016년 처음으로 2만 명을 수용하는 고척돔 팬미팅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척돔은 팝 아이돌의 무대로 불리는 곳이었는데요. 이를 기념하며 팬들은 슬로건 왜 특별한 이벤트를 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는 하이브 구비키트가 대형 기획사이지만 그때는 작은 회사의 바닥부터 올라온 방탄소년단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흰색만 나오던 음원봉의 색깔 비니를 씌우기로 결정합니다. 색은 당시 활동곡 피땀 눈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인 보라색으로 씌우자고 결정했다고 하죠. 지금이라면 봉 색깔 변경 정도는 원격 제어로 하면 되리리지만 당시엔 이런 기술도 없었으니까요. 앵콜 직전 팬들이 직접 비닐을 씌워 보라색이 된 음원봉을 들어올리자 앵콜을 위해 리프트를 탄 방탄이 비로소 이걸 보게 되는데요. 또한 이때의 노래가 팬송인 노래 둘셋이어서 방탄소년단과 아미 모두에게 뜻깊었다고 합니다. 이 보라색에 멤버 V가 특별한 의미를 덧붙이는데요. 빨주노 초파남보의 마지막 색깔이 보라색이다. 보라색은 상대방을 믿고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자라는 의미라고 방금 자신이 지었다며 영원히 오랫동안 함께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보라해라는 말까지 V가 만들며 방탄과 아미에게 특별한 색이 되었죠. 또한 RM은 원래 하얀색 아미밤이 켜져 있으면 우주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보라색 아미밤을 오늘 보고 소름이 돋은 게 어렸을 때 우주가 보라색이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특별한 우주에 와 있는 것 같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방탄소년단은 이때를 회상하며 보라색 응원봉이 또 나온 줄 알았다고 하죠. 게다가 진정한 꽃길처럼 보였다고 해요. 이렇게 탄생한 보라색은 계속 특별한 광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해외 투어에 맞추어 전 세계 랜드마크들의 보라색 조명이 덧씌워지기도 했죠. 또한 브랜드와의 콜라보에서도 보라색이 쓰입니다. 유니세프 총재가 퍼플유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팬들과 함께 만든 의미 있는 색이니만큼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아미 그리고 보라색,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